예, 이번 시간은 9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급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관광단지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도시개발사업의 형태입니다. 문화부 장관이 관광단지 만들겠다고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국가산업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들겠다고 요청하게 되면 그 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시행자 중에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국가계획은 혁신도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지방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이 혁신도시에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세종시에 다닌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에 많이 입사해야 되는데 대학교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만큼은 서울에 학교 보낼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더라도 서울대 보낼 필요? 아니, 서울대 나와도 지금은 취업 못하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냥 세종시 있는 대학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대학 나오더라도 그 종북의 목적은 회사 취업이 목적이시거든.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 만 명 살 수 있는 공간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러한 개발 사업을 정부 투자기관장, 지방공사장이 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요청과 제안에 있어서 지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장 대신 지방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천안시장이라면 대도시장이고 공주시장이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한다면 충남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장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하면 되지 장관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는 것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부 투자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이거든요. 그 주택공사는 중앙에 만들어진 공사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세종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다면 그 세종시 도시개발공사는 중앙에서 만들어진 공사 아니죠. 이들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더라도 시의 군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이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이 말 대신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장관에게 제안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이란 말이 나오고 요청 제안이란 말이 서술되게 되면 그 지분은 틀린 것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한 장 응시입니다. 다음 넘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별표되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제한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데 얘는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에 이반 제안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반 제안과 관련되어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은 그 대상으로 기지, 산대 네 가지가 이반 제안할 수 있는 산이다. 기지, 산대입니다. 그리고 이반 제안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이반할 수 있는 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군세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고 이러한 이반 제안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면적,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은 5분의 3.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자계생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계생이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계속할 겁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적,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 그 다음에 생은 생산녹지입니까? 생산관리입니까? 생산관리.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자계생 중에 전체 면적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할 것. 그런 거 있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저 산업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이반 제한에 있어서는 특별히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했던 것 기억하시고 그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45일이란 말과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항이었다. 이게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의 이반 제한입니다. 이번에 도시개발법의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가끔 모르는 게 공부했는데 모르는 게 들었다고 하면 바로 책 꺼내서 그 해당 페이지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단체 도시개발조합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이반 제한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할 수 있는 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행정청 아닌 자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게 되면 비행정청이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고자 하면 가출 요건으로서 혁신도시란 말 기억나시죠? 그 혁신도시는 무엇과 맞물려 있는 개발사업이다? 국가계획과. 그리고 저 혁신도시 만들고자 할 때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30만. 그리고 비행정청 중에 정부투자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장 모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속 봤던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누구에게? 방금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요건 갖추게 된다면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만약 국가계획이란 말 빠져있다면 시군구청장 30만 못 미친다고 하면 시군구청장 지방공사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고 세 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면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단체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청은
제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이 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은 1단계에 나옵니까? 2단계에 나옵니까? 1단계 목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야만 이후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 도시개발사업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은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로서 2단계에서나 등장하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조합은 다시 들어주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이 토지소유자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란 말 보게 되면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부탁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는 조합은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시고 없다 하신 네, 알겠습니다. 조합은 제안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안하고자 한다면 공원 토지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과 그리고 원형제에 있어서는 특혜가 인정되는 것은 행정청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만 특혜가 인정되고 그 나머지에는 공공 동의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 제한은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그건 아니죠. 원형제 아니죠. 그러면 공공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토지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의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의 일반 제한처럼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누구만? 민간의 경우만 동일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사항이다. 강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축부의 안전 영향 평가. 그 빼고는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 규정이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0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 둘, 셋, 네 줄 밑에 시, 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니언 예외 찾으셨죠. 공공기관장 등이 30만 조금 이상의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때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표에 놨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저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힘든 걸 알고 있는데 한 번만 좀 정리해 놓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공기관장, 얘는 정부투자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계획 30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만큼은 시군구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찾으셨죠. 민간사업시행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지상권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발 사업은 보통
농경지를 대상으로 도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농경지에는 토지 소유자 직접 농사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지상권 등의 다양한 권리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소유권보다 제한 물권이 우선하죠. 그 제한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무엇? 지상권자가 존재한다면 그 토지 사용하는 자의 동의 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는 지상권자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저 오늘 오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오다 보니까 농사짓기 딱 좋은 장소던데요. 연기군이었을 때는 진짜 농사짓기 딱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사터미널에서 오다 보니까 하천 개천도 몇 개 있고 햇빛 좋고 농사짓으면 딱 좋은 그런 동네 같은데 만약 이런 곳에 농사짓는 땅을 이런 세종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농사짓고 있는 소유자 말고도 지상권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시하면서 개발사업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지상권자가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1월 1월이라는 말 각각 확인되시죠.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누가? 비행정청이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행정청이 장관에게 제한하고자 한다면 세 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을 장관에게 제한한다. 이 말로 오면? 틀립니다. 지방공사 오면 누구 찾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이 세 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공의 효원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조합을 제외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 면적 3분의 2는 지산대 동의 요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기지산대. 다음 달에도 또 하실 거죠, 아직.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처리기간은 1월 1일. 비용부담은 임의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어의 뜻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서 신도시개발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시가지조성사업과 단지조성사업 9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개념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로해놨는데 맨 마지막 줄에 단지 또는 시가지조성 사업을 말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조성사업 대신 신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법에서는 신도시란 말 없고 시가지조성사업이란 말이 있을 뿐입니다. 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신도시개발사업한다고 대상 장소를 발표했는데 법률에서는 시가지조성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으로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란 말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른 의제 있는데 얘는 저를 조금 믿으셔야 됩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초 조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기초조사는 임의적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필수사항이 아니라 뭐다? 임의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조사 이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람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된 동네 주민들 중에 좋아하는 동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거 치를 때 선거인 명부 한번 열람하고 내 이름 등재되어 있는지 보신 적 없죠? 예, 저도 안 갔으니까 저만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선거인 명부에 있고 나만 누락될 일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갔지만 서로 뒤져보는 것을 말한다? 공남이라고. 공청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3기 시도시 지정 발표와 관련되어서는 예전에는 계란 두 개씩 양손에 곱게 들고 가셨는데 요즘은 두 판을 들고 가신다더라고요.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규모가 남양주 왕숙지구인데 그 왕숙점 주변일 때가 현재 개발 제한 구역으로 평당 토지 거래 가격이 150이거든요. 여기에 도로 깔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다양한 지하 매트를 깔아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평당 공급 가격이 1000만 원이고요. 상업 농지를 공급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3000 정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남 유래 신도시의 개발 사업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150만원짜리 땅을 1000만원 또는 3000만원에 분양하게 되는데 이 150만원 다 준다? 절반 준다. 절반밖에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자리에 똑같은 규모의 땅은 절대 구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손에 가득 계란 들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하겠습니까? 공람하겠습니까? 공람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계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만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 공청회 개최 예상은 도시개발 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안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모든 비용은 시행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 예산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지도이사에게 만약 이 시장이 천안시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 다섯 가지 예외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땅값 올라가거든요. 전국이 중앙에 요청하거나 중앙공사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큰 일 하고 계시죠? 저걸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책 보는 게 아니라 저걸 보십시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 절차를 모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협의는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은 연기군이었던 농경지를 예상으로 개발사업 했거든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 농경지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사업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할감청인 농림부 장관 만약 산을 밀어버리게 된다면 산림청장 그들의 동의받은 때만 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누가 꼭 협의해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꼭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걸맞는지 우리 약속했습니다. 30만은 몇 명 살 수 있다? 만 명. 300만이면 10만 명. 그래서 10만 명 살기 위해 3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 명 살게 하기 위해 300만 제곱미터 개발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죠.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심의조사에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조사, 주민의견정치 예 건너뛰고 협의 심의 어디에서 많이 봤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번 결정 절차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개발법의 특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100만 두 번 나옵니다.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 해야 되죠. 개발사업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연기공주지역이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만들고자 했을 때 그 땅이 만약 농림지역이었다면 농림지역인 상태에서는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농림지역에서 도시로 변경될 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신속한 도시개발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바로 무엇한 것으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신도시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종시는 살기 좋다, 살기 힘들다. 좋다 쪽으로 해주십시오. 좋다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번에 저기 엠브릿지 만들고 지고 나면 백화점 들어오는 것 같고 영화관도 큰 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세종시에 없는 게 세 개이지 않았습니까? 종합병원, 백화점, 그리고 또 하나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백화점과 종합병원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괜한 산무가 있고 세 가지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던 거 탓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신속한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역 지정하고 뭐 한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지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연기군에 세종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충분한 전기, 수도, 각종 기반시설 많이 확보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3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몇 개이다? 예, 5개. 첫 번째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두 번째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다섯 가지가 필수사항인데 그중에 기반설의 배치 규모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해결되게 되면 인구 30만 또는 100만 산다 할지라도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충분한 시설은 갖춰지거든요. 아, 지하철이 하나 없었습니다. 지하철도 조만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특별시 광역시 중에 지하철 없는 동네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울산도 없나?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이해해 줄 것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반설에 충분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시는 걸 알고 지방의회 의견 전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기억해 주시고 100만 두 번 나옵니다.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 100만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91페이지에는 이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필수 개최 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얼마? 100만. 그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잠깐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도 나옵니다. 장관을 보시게 되면 주거적 상업지역일 때는 얼마 이상? 만 이상.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십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내가 살 집 만드는 것이거든요. 규모 크다 작다? 작다. 그때는 만 미만. 도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모 큰 것입니다. 만 이상. 그리고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미만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3만 이상일 때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 그런데 우리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이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의 대표적인 장소가 남산이거든요. 그리고 용산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보전녹지역인데 그것 없애버리고 그게 없애버리고 아파트 세우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보전녹지지역은 아무리 개발사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보전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도시역 밖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개발인 허가 대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얼마? 5천 미만 일 것.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겁니다. 동영상 보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개발인 허가는 5, 3, 1입니다. 5를 거울에 반사시켜보면 그 숫자는 2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용도 지역은 도시역에서는 보존녹지 지역, 비도시역은 자연환경보전 지역. 3은 세 군데이죠. 도시역에서는 공업 지역. 비도시역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이게 이 3이면 그 다음 숫자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2, 3, 4. 만 제곱미터가 적용되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딱 네 곳이 만 미만일 때 개발의 허가 대상인데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 관농장 개발의 허가는 분명 3만 미만과 5천 미만이지만 이 관농자의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 명 이상 살아야 된다 해서 얼마 이상일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7번 보셨죠?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 도시역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상 무엇 할 때?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옆에 페이지 예외 차시였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에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 수립 안 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용도 지역이 어딜 때만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일 때만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에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하자?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이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은 전국 어디건 나중에 개발 사업이 정해질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십니다. 전 사실 신나게 할 거 다 했습니다. 나중에 한 장짜리를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곳은 우리 세종시 특정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상태이죠. 그러면 그러한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속하는 주, 상, 공의 경우에는 시, 가화 용도였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주, 상, 공의 경우는 당연히 개발사업 가능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저 주, 상, 공을 제외한 녹관농장의 경우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 서울에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 남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만드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서울 남산을 보전 녹지 지역이라 하고 이곳은 절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전 녹지 지역을 제외한 저 녹간 농자 중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상 다음 개발 예정지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서부권과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이 건설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차기 개발사업이 전의면 쪽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되고 나면 구시가 제장되는 조치원역 주변에 대한 개발사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조치원역과 만약 천안에서 지하철 1호선이 연결만 되게 되면 그때는 진짜 괜찮은 짓이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이면 등이 다음 개발 예정지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어디 보면 열람할 수 있다? 기본계획. 저 기본계획에서 건설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인구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그 후보지가 전이면이거든요.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예정된 곳이라면 녹간 농자랄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도시구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녹간 농자 중에 어디에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계생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자계생이란 말을 공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자계 생산관리지역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현재 개발법에서는 딱 3개 숫자가 나옵니다. 만, 3만, 30만. 아 그래서 만 다음에는 33. 예. 3만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 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지역, 조적,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각각 얼마? 만. 그리고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얼마? 30만 조금 이상 이상일 것. 그래서 현재 비도시지역은 죄다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은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은 만. 중요한 건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아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금 신경 쓰실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 녹간 농자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개발한다는 겁니까? 5년, 10년 뒤에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민법 학계로는 잘 오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민법과 학계로는 특강이 있으면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세 과목만 잘 오시면 공법은 시험 넓게 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련된 테마로 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면 나중에 찍어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시키는 때 안 찍으면 그때는 저도 보장 못합니다. 시키는 잘 찍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러한 요건 가졌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와 관련되어 예외가 있습니다. 취하면 개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취계지입니다. 대신 집에 가실 때는 균형 잘 잡고 걸어가시거든요. 취계지 균형. 그런 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 TV에 갖고 나오시던데.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게 취계지 균형을 면적 요건에서 봐야 되는데
주식의치 균형을 그냥 나중에 천천히 찾는 걸로 하고 그냥 설명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잠깐 봐주실 것으로서 치, 개, 지, 균형 얘를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는 실학지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지능지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현재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취락정비하게 지정한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는데 이 자연취락지구에 전기, 수도, 도로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원래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가끔 정선에 카지노 만들어진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카지노 만들게 되면 그 카지노 사업 인허가 받은 자가 큰돈 벌다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종내에 시골 마을마다 전기, 수도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주면서 주민들 선심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농자의 취락에 반세대 살겠습니까? 열세대 달랑 살겠습니까? 관농자 취락에는 관농자 마을에는 열세대 그러면 세대당 한 1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총 1000평 정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도시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아 30만 이 30만이면 열세대가 아니라 한 10만 세대가 살 공간이거든요. 꼭 30만 제곱미터 갖춰야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외 인정하자는 겁니다. 취락지구는 큰 동네이다. 시골마을이다. 시골마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나라 대신 전기수도시설 쭉 깔아주겠다고 개발사업 대신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꼭 30만 요건 갖추었을 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적 안 되더라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기억나십니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이반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 그러면 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비도시역에도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될 수 있거든요. 꼭 30만 안 되더라도 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우리 기억하시길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역에 지정될 수도 있고 비도시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더 이상 용도지역은 어디만?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만. 용도지구 중에 비도시역에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개발지능지구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비도시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30만이지만 그 밖에 개발사업이 예정되었다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골에 냉동창고 만들어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망하는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망한 사람 없습니다. 냉동창 만들면 대박 터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사업하면서 저비도시 지역에 단위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이 나온다면 물류창고나 냉동창고 만들겠다고 한번 시도하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대신 그 냉동창고 만들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그냥 허가를 잘 해주는데 요즘은 허가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중개업 하시면서 큰돈 보시면 빨리 냉동창고 만들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지 않나. 하여튼 저는 입만 살아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수업 강의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필드를 막 누유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부도시역에 원래는 아파트 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는 얼마? 30만인데 아파트 연립택 건설 계획이 없을 때는 3만. 이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곳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30만 안 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는 바로 혁신도시 만드는 겁니다. 만약 혁신도시 규모가 30만 이상일 때는 장관 찾아가겠지만 30만 안 된다고 하면 장관 찾아갈 필요 없죠. 대신 그 면적이 비도시역이 이루어지는데 30만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방 내려가겠다고 하면 도와줘야 된다? 못 가게 막아야 된다? 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면적 관계없이 혁신도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대상 다 보신 겁니다. 하긴 다 했는데 예. 앞으로 10번만 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험 나올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그 다음 항상 뭐다? 절차. 그러면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 시의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되어서는 알바천국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천국이 천재지변 국가 도시개발구역이 두 이상의 시도 대도시의 열심경으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요청 중앙 제한 중앙공사가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 30만 들었는데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면 참고사 머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제한이란 말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한과 관련되어서 대상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절차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 찾아가는데 특별히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 찾아가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국가계획과 30만 중앙공사라는 게 연결돼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요건과 관련되어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하는 것은 민, 금만, 공공원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1개월,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비용 부담은 이미 규정이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략적인 절차 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군 관리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 요청하고자 시군 구청장이 진행할 절차는 기초사.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상공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대상이었다면 이곳에는 측량 자료 충분하거든요. 기초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녹관공사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측량해야 되죠. 그래서 기초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 되는 겁니다. 만약 주상공만 개발사업의 대상이었다면 기초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녹관공사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사항이 되어버린다는 것만 파괴해놓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관리계획에는 기초사 하여한다였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주상공과 녹관공사를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사는 이미 사항으로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도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할 필요 없거든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요청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의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특별히 개발구역의 자리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할 것? 협의할 것.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와 협의에는 100만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효과로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비도적은 무엇으로? 도시적으로. 충분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에서 의지되는 거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개발계획 포함된다? 실시계획 포함된다? 예, 실시계획에 2단계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1단계 절차가 끝났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발 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이걸 잡아주십니다. 힘드시죠,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대신 이걸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 장짜리 보시면 그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계속 익혀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제 자랑이지만 작년에 저 한 장짜리에서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좀 투정이 되었습니다. 또 공급이 매번 바뀌는 게 많아가지고 별로 믿기진 않고 재수 없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서만 91페이지에 단서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3번 도시발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의제 찾으셨죠? 그리고 다만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본다. 91페이지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지정된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지된 경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만 이해하고 말입니다. 만약 취락지구가 녹지지역이 아닌 관농자에 지정된 취락지구가 정선에 카지노 사업하는 사람이 이 시골 마을마다 전기수도시설 설치하기 위해 얘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제한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얘는 도시지역이 된다 안 된다. 얘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시골인데 이곳에 시골 10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 전기수도 설치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거든요. 그렇다고 관농자가 도시적으로 의지된다? 아, 얘는 그냥 시골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00세대 만세 살면 도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빨리 도망가고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취지, 지락지구, 도시역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곳은 도시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개 보셨습니다. 취하면 개대시 균형. 취계지 균형. 앞서에는 면적 요건에 대한 특례였고 여기 취지 이 두 가지는 어디? 도시적으로 의지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알고 답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것만 저런 형태로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것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